네, 3억의 특징에 대해서 또막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네, 1억이는 뭐 이올수, 예, 또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1억이 3억이 비슷하죠. 예. 2억에는 꼴통이다 하죠, 꼴통. 예, 예상 예외 숫자 나오고, 예, 나와서 2억에는 꼴통이라 합니다. 그리고 3억의 특징은 구간에 멀림이 많다. 예, 구간에 멀림이 많고 연번이 자주 나온다. 네, 연번이 자주 나온다.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억의 특징이 연번이 자주 나와, 멀림, 구간의 멀림. 예, 그러니까 10번 때, 단번 때, 10번 때, 20번 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럼 멀림이 많이 나온다. 예,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쭉 봐보니까, 예, 836, 834 이렇게 다 3억에서, 예, 3억에서, 예, 이렇게 해당된 번호입니다. 지금 회차마다 3억이. 그래서 보니까 19, 한 구간 2개 몰렸죠. 1114. 1628. 또 3, 4에는 또 68, 4, 2, 4, 3. 그다음에 3, 3에는 12, 18, 30, 39, 4, 1, 4, 2. 이런 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2, 32에는 13, 14, 연번이죠. 그리고 4, 14, 43, 두 개씩. 31에도 30, 16, 19, 3, 2, 3, 9. 이런 식으로 구간에서 몰림이 있더라. 그리고 21에는 이제 12, 13 연번이 또 나왔습니다. 연번 나왔다. 12, 13 연번 나왔다. 그리고 20회는 자, 21, 22 연번 나왔습니다. 21, 22 연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39회에는 3, 3, 3, 8또 구간에 2개, 40, 45 구간에서 2개. 그 818회에서는 14, 15 연번. 자, 25, 28, 29, 30 구간에서 4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888에서는 네, 3132 예, 또 연번 나왔고요. 자, 807에는 6번, 10번 예, 또 구간에서 2개, 3435 구간에서 2개, 3738 네, 연번 나왔습니다. 12, 13, 18, 또3132 이런 식으로 3억의 특징이 몰아서 나오거나 또 이렇게 연번이 나오거나, 예, 자주 나오거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억의 특징이.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참고, 이번에가 3억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